이번 시간에는 쉽고 편리하며 실용적인 열쇠끈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접었죠. 상태에서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서 당겨 줍니다. 당겨 줍니다.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 반대편에도 한 매듭을 해줍니다. 옥매듭이죠. 한 매듭이 아니고 옥매듭입니다. 옥매듭을 해줍니다. 상태에서 길이 조절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열쇠 고리에 한 매듭 했죠? 반대편에도 한 매듭을 합니다. 두 개를 겹칩니다. 겹친 상태에서 열쇠를 한 바퀴 회전해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매듭이 완성이 되었죠. 상태에서 옥매듭을 해줍니다. 반대편에도 옥매듭을 해줍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길이 조절이 가능한 열쇠끈 매듭이 되겠습니다. 목에 걸려면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줄이면,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열쇠 고리 매듭법이었습니다.